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저희가 계속 보도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뉴스 인사이다 이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근길 가면서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어느덧 5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0만 달성했으니까 곧 70만, 80만, 100만까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10월 19일에는요, 뉴스토마토가 구독자 50만 기념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저 김진애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사진 찍어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좀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고 소문도 좀 팍팍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 픽. 자,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조성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방금입니다. 6시에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관련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죠. 계속 보도가 될 것이다. 정리를 하고 있다. 자,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2022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 세비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준 사실이 뉴스토마토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세비를 줬다고요? 네. 그렇게 명 씨에게 건너간 금전은 총 9,677만 6천 원. 1억에 살짝 못 미치는 큰 돈인데요. 저희 뉴스토마토의 5일자 단독 보도의 후속 보도 격인 JTBC의 20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김전 의원이 명 씨에게 6,300여만 원을 건넨 단서를 잡았다고 네, 합니다. 요거는 JTBC 보도입니다. 네, 바로 이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오늘 저희 보도를 통해서 그렇죠. 공개된 겁니다. 검찰은 현재 공천을 대가로 돈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즉 대가성 여부와 돈이 오간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최근 명 씨와 김전 의원 간의 돈거래 정황까지 추가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그리고 김 씨로부터 금품을 입금받아서 명 씨에게 전달하는 이 씨의 육성이 담긴 2022년 8월 22일과 23일자 통화 녹음 듣고 오시겠습니다. 은행이라고 말씀이 됐다고. 이번 달그 급여 반 답하다라 하셨고, 어저께 식대 지금 농사장님 보고 내가 했었다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결하러 가셨거든요. 그 부분하고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아니, 아침에 은행 갈때 그 돈 맞추러 간거 아니었어? 아니요, 그 나한테. 아니, 진짜, 그게 오늘, 요번에 저 세비 얼마 받았는데. 예. 920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금액이 딱 일정한 게 아니고, 어떤 달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어떤 달은 적게 들어오고. 근데 내가 딱 약속한 건딱 2분의 1이야. 2분의 1, 네. 예, 딱 입금 딱 계산해갖고, 네네네.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 바로 끝내놨어요. 알겠습니다. 자, 2분의 1이다. 자, 얘기해 주십시오.
요번에 세비 얼마 받았는데 나하고 약속한 건 세비의 딱 2분의 1이야 라고 하는 거. 이 통화 내용 중에 이 씨가 김 전 의원에게 이번 달 급여의 반을 의원님께 받으라 하셨고 어제 식대 라고 하니까 김 전 의원이 라고 답하는 부분 등을 보면 명 씨의 직접적인 금전 요구가 있었고 이를 김 전 의원이 수용해서 명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화면 보시면 김 전 의원이 이 씨를 통해서 명 씨에게 2022년 8월 23일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 총 9,600만 원가량의 금품을 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내용들이죠. 요게 지금 지금 내용입니다. 요게 총 9,6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지금 알 수가 있고요. JTBC는 6,3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인데 저희가 지금 단독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세비에 이거를 일정 부분 받기로 했다. 약속했던 부분 2분의 1 그 얘기를 했어요. 딱 2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정확히. 부분 명태균이 김영선 전 의원한테 자 결국은 절반을 이제 이 명태균 씨한테 주는 걸로 약속을 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서로 주고받은 통화 내용을 보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명 씨에게 매달 주기로 약속했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네. 김 전 의원이 MBC에 했던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회의원 월급 일부를 쪼개서 갚은 것일 뿐 명 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라고 한 해명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자, 명태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SNS죠. 빌려준 돈 6천만 원 돌려받는 게 문제가 되나요? 라고 글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확인해 본 결과 그 돈 자체도 액수가 6천이 아닌 9,600만 원이네요. 네, 다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6천만 원보다 약 3천만 원 정도 더 많은 액수인데요. 김 전 의원과 명 씨 간의 금전이 오간 경위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뭐 누락한 건지 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튼 이 부분도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고요. 김 전 의원이 빌린 돈을 갚은 게 아님을 알면서도 빌린 돈을 받은 거라고 하고 또 상식적으로 직접 돈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얼마를 받았는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6천만 원으로 액수를 특정해서 빌린 돈이라고 SNS에 올린 것은 명 씨의 해명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하. 계속해서 다음 통화 녹음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난데 그 명본부장이 그 저기 돈 받는 거를 어떻게 받으라고 그러더나. 현금으로 찾아 드리는 걸로. 그래 알았어. 그 저기 계좌번호 하나 보내볼래? 카톡으로. 알겠습니다. 예. 예은이. 난데. 네네네. 보냈거든. 네네. 현찰로 뽑아서 주라고. 알겠습니다. 예은이. 오늘 그 저기 명 대표한테 전했나? 네네. 네. 전달했습니다. 오늘 사무실에 나왔어? 네. 사무실 대신이야. 아이고 뭐가 삐졌는지 전화도 또 전화도 안 받고. 다시 아마 받으실 거예요. 응? 다시 받으실 거예요. 지금 좀 풀렸나? 알았어. 네. 네. 자 질문에 세비가 뭐예요? 라고 질문인데 세비요. 국회의원 월급이요. 활동하라고 예. 받는 국회의원이 받는 돈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받는 걸 우리가 세비라고 하고요. 그 세비를 명태균 씨한테 약속해서 전달했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녹음 자료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더 이어가면 명태균 씨가 명태균 씨 지금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이 돈 자체를 이 씨라는 지금 녹음 자료에 이 씨한테 통장에 입금하면 이 씨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명태균 씨한테 현금으로 전달해라.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김 전 의원은 그래 알았어 라고 답한 다음에 계좌번호 카톡으로 보내달라. 돈 보냈으니까 명 씨한테 현찰로 뽑아서 줘라 이렇게 답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 빌린 돈 갚은 거라고 하기에는 좀 진짜 너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100번 양보해서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주장대로 정말 빌린 돈을 갚은 거라고 쳐도 네. 그러면 그냥 김 전 의원이 직접 명 씨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되지 왜 중간에 이제 이 씨를 끼고 이 씨 계좌로 입금해서 그걸 또 현금으로 뽑아서 명 씨에게 전달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전형적인 돈 세탁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해가 안 되네요. 본인들도 이게 좀 떳떳하지 못하고 들키면 문제가 될 거 아니까 굳이 번거롭게 이상한 절차를 거친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명 씨는 김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장 이제 후보들에게도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댓글에 너무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건 매감매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단도 이게 맞다고 뭐 얘기하기보다는 그 녹음 자료를 지금 공개해 드리는 거고요.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1차는 2022년도 재보궐선거 때 갑자기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에 공천이 됐고 그 과정에 명태균 씨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 부분이고요. 2차는 2024년도 올해 총선이죠. 총선 과정에서 의창에서 탈락이 돼서 김해로 옮기는 거. 그걸 미리 또 명태균 씨가 할 수 있었는가가 아니냐. 그리고 오늘 지금 저희가 후속으로 보도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그 2022년도 그렇게 당선이 됐을 때 세비를 2분의 1을 명태균 씨한테 전달해 준다. 약속했다. 그래서 이 씨를 통해서 현금으로 뺏어 주는 거 본인은 빌려준 거라고 하지만 그거는 판단해 보십시오. 그게 빌려준 게 맞는지 결국은 국회의원을 거래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후속 보도는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저희 보도 말고도 다른 내용도 좀 있으니까 이것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나섰다. 이런 정황이 좀 포착이 됐네요. 네, JCTBC의 어제자 네. 단독 보도를 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명 씨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메신저 역할을 자처하면서 나선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당시 명 씨가 자신이 윤석열 후보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 측 선대위원장을 만났고 또 그 사실을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알렸던 게 네. JTBC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 2022년 2월경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사실 단일화에 좀 부정적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쯤에 명 씨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이제 캠프 측 상임 선대 거대 이제 대책위원장을 찾아가서 네. 자기가 본인이 윤 대통령하고 잘 아는 사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막 소개하면서 예.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일화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당시 윤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도 JTBC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 씨가 최 위원장을 만나서 단일화에 심각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의아해했다. 아직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이었던 시기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약 한 달 뒤에 두 후보는 실제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단일화 됐죠. 네. 네. 자, 이게 지금 명태균 씨, 또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이 사람들의 관계가 이걸 제대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명태균 씨한테 이 건너간 이 돈이 빌린 돈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좀 취재 발언은 좀 확보가 됐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씨가 뉴스토마토에 돈 성격과 관련해서 명태균이 저에게 그랬다. 김영선 앞에 세워놓고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 또 김영선은 나를 평생 책임져야 한다. 나한테 생활비도 줘야 되고 애들 학비도 줘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네. 저희 취재팀은 이에 대해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반론을 요청했지만 명 씨는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 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는데도 연락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답변했고요. 네. 김 전 의원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은 이 돈의 성격인데요. 이미 보도가 돼서 6천만 원 정도, 6,300입니다. 정도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면 본인들 주장은 빌린 걸 갚는 것이다. 네, 뭘 자꾸 빌려줍니까? 그렇지만 저희의 지금 오늘 후속 보도에 따르면 9천만 원 이상이 세비의 절반 딱 떼서 주기로 약속했고 그 부분을 전달해주고 있다. 평생 자신의 어떤 생계라든지 이런 거 줘야 된다라고 책임져라. 약속을 했다는 네. 부분들 매우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천 대가표라는 그렇죠. 게 좀 많이 드러나는 뭐 것 같아요. 범죄일 거 아닐까요? 범죄 되죠. 범죄 정도가 아닙니다. 돈 받고 지금 산 거잖아요. 조선시대입니까? 이게 맞다면요. 돈 받고 국회의원을 산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또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얘기에 따르면 대통령도 알고 대통령 영부인도 알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하락하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돈 주고 지금 팔아먹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우 심각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공수처 이 사건 수사를 좀 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한다면서요. 네,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정치자금법 위반 측면에서 수사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여기에 또 지난 대선 국면에서 명 씨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야권에서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경남선관위가 지난해 12월에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또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지만 창원지검이 고발장이 접수되고도 9개월간 이 돈거래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또 검찰 점. 관계가 또 돼 있네요. 네. 처분하지 않았어요. 지지부진하다 수사가. 네. 이 점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에 반대했던 친윤계로 알려진 이 정유미 검사가 창원지검장입니다. 아하. 이런 사실에 검찰 수사와 그리고 나아가 공수처 수사까지 모두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저희 뉴스토마토가 관련해서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후속 보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최초는 2022년도 재보궐선거에서 명태균 씨에 개입했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2024년도 뭐 이건 칠불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칠불사에서 그 공천을 못 받으니까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제안을 했다는 거, 이 과정에서도 명태균 씨가 개입됐다는 거,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보다 훨씬 좀 위에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저희 녹취로 보도가 됐는데, 오늘 후속 보도의 요지는 그렇게 왜 했을까, 아니면 왜 그 이후 어떤 게 있었을까 보니까, 2022년도 재보궐 이후에 그 이후에 세비에 국회의원 세비에 2분의 1을 명태균 씨한테 전달하기로 약속한 어떤 녹음 내용을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 보도 내용 앞으로도 계속 될 걸로 보이고요. 아마 이거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될 거고, 뭐 창원지검 조사를 하든 말든 그냥 녹취록 들으면 막 국민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판단은 시청자들이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오늘 수사기간 수사가 너무 늦어요. 저도 검사를 잠깐 하긴 했지만, 전화하면 바로 압수해가지고 전화기 갖고 오면 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사실은 전화기만 들고 오면 전화기 보면 다 나오는데 다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전화기 다 휴대폰에 휴지통에 버리고 한강에 던져버리고, 전화기 또 동시에 맞습니다. 또 10월 달 어느 날은 조사를 하니까 4명의 휴대전화 다 없어지고 다 고장나고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후속 보도 얘기 조성은 기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 내용 다시 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인규 변호사,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단독 보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보도는 세 배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게 참 저 처음 들어보는데 이 얘기 보도 보셨죠? 아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사님? 너무 충격적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1950년대 때 보면 예. 막 정치 깡패들 이런 거 저 책이나 드라마 같은 걸로 막 봤는데 그러니까요. 막 뭔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많이 좀 발전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도 선진화됐다. 물론 갈 길은 멀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이 그때랑 뭐가 다른가? 그렇죠. 그리고 그냥 실제로 그 녹취 내용 보면서 저도 너무 충격. 받았는데 무슨 뭐 딸을 책임져야 된다는 네. 얘기하고 세비 절반을 못 받아가고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그런 우려가 후속 보도가 또 있을 겁니다. 더한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어디까지? 깜짝 놀랄 것들이 네. 그 지금 보면 그래요. 김영선 전 의원 5선입니다. 당시도 4선, 5선 아주 중진 의원인데 이 사람이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쩔쩔 매면서 결국 돈도 막 상납하는 그런 모양새고 한 게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참 의혹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오늘 뉴스토마토의 네. 단독 보도를 통해서 그동안에 미스테리로 남았던 수존물 먹방의 진실이 밝혀졌다. 아, 어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국면 때 노량진 가가지고 수산물 시장에서 맞아요. 물을 떠먹는 게 너무 기괴했는데 네. 아,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어떻게 5선 의원이 됐고 또 어떻게 공천을 신청해서 그 다음에 행보를 열어가려고 했던지에 대한 음흠. 미스테리가 좀 풀린 느낌이 일단 음흠. 났고요. 우리 황희두 이사님께서는 1950년도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1590년대 아니냐. 임진왜란이에요, 그거는. 아니, 정말로. 왜냐하면 임진왜란 저 직전에 이게 현대판 매간매직입니다. 네. 현대판 매간매직이라서 지금 김건희 씨가 공천 개입을 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는데 네. 이제는 공천 거래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매개로 공천이라는 걸 대가로 해서 내가 당신 시켜줬으니까 월급 반 내놔. 이거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영선 의원부터 다 대답을 해야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은 둘이 공모해서 네. 국정농단을 일으키고 기업들의 돈을 뜯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단 만들고 뭐 평창올림픽 해먹은 거거든요. 여기는 김건희, 명태균이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정당을 삥 뜯은 겁니다. 아이고야. 정당의 공천권이라고 하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일꾼들을 뽑아야 되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천을 네. 사고 판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자랑스럽게 월급 반 내놔라. 그 지분은 내가 50% 갖고 있다. 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2022년도 이후에 이런 돈들이 오가고 약속했고 2024년도도 공천을 어쨌든 받아야 또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니까 개혁신당까지 가고 뭐 비리 폭로하겠다. 기자회견을 만들고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지금 보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뭐 새로운 그래도 네. 좀 젊고 참신한 보수라고 그렇게 평가받던 뭐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네. 그랬던 뭐 이준석, 천하람 네. 이들 뭐 새벽 4시 3분에 삽질하고 있는 거 그거. 네. 아, 어쨌든 보도가 됐죠. 그것도 사실 되게 기괴하잖아요. 지금 삽을 거기 뭐 모란인가에 뭐 심고 있던데. 3월 달에는 땅이 얼어가지고 삽질도 네. 어려워요, 사실. 맞습니다. 땅이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 이 시점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정확한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이제 의문문으로 그런 포스팅을 남긴 이유가 뭘까? 네. 그러면은 뭐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만 네. 이준석, 천하람 너네도 입 잘 놀려라. 좀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예전에는 막 정치 군인들이 활개치고 막 아까 네. 뭐 1590년대 말씀 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이 요즘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론조사 네. 그리고 매체 그렇죠. 요것만 있으면은 양손에 쥐고 세상을 막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그 갖고 놀 수 있다. 이걸 아하. 보여준 장면이라 봅니다. 여론조사. 네. 이게 뭐 추측하건대 그런 땅 파는 사진 지금 저희가 그거 올릴 수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준석 대표 의원하고 천하람 의원이었나요? 네. 땅 파고 뒤에서 코파고 땅 파는 요 모습이죠. 네. 요 모습인데 아 요거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사실 좀
뭐 좀 기괴합니다 사실은. 저걸 씹는 모습, 또 명태균 씨는 뭐를 말하려고 했던 건지. 결국은 지금 보면 지금 뭐 개혁신당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제가 핵심을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준석 의원에게 우리가 해명을 요구하는 것도 김건희 씨의 권력을 등에 업은 공천 개입, 그러니까 국정농락 사건의 직접 이해 당사자 내지는 직접 관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이준석 의원은 본인 스스로를 선거 중독자라고 표현한 적도 있고요. 본인이 대선과 지선을 모두 이긴 당대표인데 억울하게 축출당했다, 이제 이런 논리를 늘 유지해왔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선거 중독자, 명태균 씨는 선거 조작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독자와 조작자가 만나서 도대체 칠불사에서 나무를 심고 뭐 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은 굉장히 이게 지금 기괴한 겁니다. 기괴하죠. 기괴하고 해괴한 겁니다. 이런 거 처음 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천 개입만으로도 나라가 지금 뒤집어질 상황에서 공천을 가지고 거래하면서, 저는 국회의원 월급에다가 지분 50% 걸어놓는 걸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이게 무슨 주식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50%는 내 거야. 그 세비, 국민들의 세금으로 주는 세비거든요. 어떻게 거기에다가 50%를 내놓으라고 하고, 또 김영선 의원이라는 사람은 50%를 또 널름널름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지금 녹취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천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이제 와가지고는 대선 지선의 승리의 공은 내 거고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윤상현 의원 가져가라. 이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식의 조직법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명태균 씨가 개입된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사람이 무슨 개혁을 얘기하고 무슨 새로움을 이야기합니까? 거기다가 천하람 의원은 지금 인터뷰를 딱 끊고 있거든요. 열흘째 지금 자행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언을 전달하고 있지만은 본인이 나와서 마땅히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이 외치는 개혁과 새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태와 저는 반개혁적인가를 저는 국민들 앞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저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건의 저희 뉴스토마토 이 보도에 핵심이 뭐 김건희에서 공천 개입이지만 사실은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한테도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 국민의힘 비롯해서. 그 질문을 답을 할 의무가 사실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이 쭉 몇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게 아니라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힘당의 당대표를 하면서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도 계속 날카롭게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대답이 돌아오고 있지 않거든요. 신인규 변호사의 그 질문들 제가 다 읽어봤는데 거기만 답을 하면 끝날 일이에요. 4대 의혹입니다. 4대 의혹. 4대 거기만 답하면 사실 아주 핵심이에요. 끝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유독 다른 거에 대해서는 자꾸 자기가 막 자신감 넘치게 뭐 얘기를 하는데, 정작 신인규 변호사의 질문,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도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그런 질문들에만 대답을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재명 대표 프리메이슨 얘기하고 있고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도 아주 못된 걸 배워가지고 지금 뭐 곽튜브 얘기하면서 거기에 또 이재명 대표가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게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씨 관련한 그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도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한 거 보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민들은 쟤도 뭐 있구나, 당대표 때 뭔가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방송 나와서 하는 걸 듣다 보면 좀 황당한 게 많은 게 본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요. 주변부에 대한 얘기로 논점 흐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본인들은 억울하다. 그리고 자기들은 깨끗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 보시죠. 지금 공천 개입 사건 김건희 씨가 관련된 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직접 당사자인데 선의의 조언이다, 완결성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이 현재까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이 범죄인지 아닌지, 중대 범죄인지 아닌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인 거고, 허은하 당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의 실패한 로비다로 프레임을 바꾸고 있거든요. 아니, 실패한 로비고 성공한 로비고는 개혁신당에서 칠불사에서 논의할 때 차담에 나왔던 얘기일 뿐이지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왜 축소 은폐하느냐, 왜 야당이면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같이 내도 모자랄 판에 왜 자꾸 이건 범죄 아니야 라면서 왜 성역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뇌물을 뇌물이라고 못 부르지 않습니까? 권익위원회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이준석 의원이 권익위 같이 굴고 있냐 이 얘기입니다. 권익위냐. 아주 쉬운 거예요. 그리고 천하람 의원은 왜 지금 가서 나무만 심고 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의 이런 집단적인
공천 개입 사건, 권력자의 공천 개입 사건을 너무나도 안이하게 바라보거나 축소 은폐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거 뭐냐? 네. 그러면 김건희와의 연관성이냐 아니면 명태균과의 연관성이냐를 묻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거고요. 답을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이 2022년도 6월달 그러니까 당시에 윤석열 정권 초기에 아주 지지율 높았을 때 치렀던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이준석 의원이 직접 당사자입니다. 네.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준석 의원은 알았으면 공범이고 네. 몰랐으면 무능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도 이준석 의원의 말이 어폐가 있는 게 본인은 윤상현 의원한테 다 맡겼고 지시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 공천은 원래 공관위가 알아서 하는 거랍니다. 근데 여기서도 모순이 발생하는 게 이준석 의원이 2023년 4월에 MBC 나와서 한 발언에 의하면 인터뷰에 의하면 네. 정진석 위원장, 공관위원장한테는 지시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먹고 그 용산을 바라봤다는 얘기를 네. 해요. 그럼 맞아. 거기는 왜 지시를 했느냐. 플러스 당시에는 그럼 용산에 영향력이 있다는 걸 이준석 의원이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알았으면 공범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범을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이 반드시 답을 해야 되고 네. 도망가도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오늘 보도 내용도 이 연장선상입니다. 왜 그렇게 그만큼 그렇게 했느냐. 이 뒤에 나오는 김영선, 또 명태균 씨 두 사람이 뭔가 약속을 하고 세입이 이번에를 딱 떼서 준다. 그런 것들이 약속이 된 게 아니냐. 라는 게 녹취록에 담겨진 내용이고 자 어제 서울의 소리에서 공천 개입 의혹 좀 더 나왔습니다. 요 내용은 이 용인 갑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그 결국에는 또 이철규 네. 당시 그 공관위원이었죠. 네. 그 인재위원장도 맡았었던 음흠. 그 이철규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의 뜻을 사실상 관철시킨 거 아니냐. 네. 그 나온 내용에 따르면 음흠. 결국에는 그 김건희 씨의 껌뻑 죽었다. 네.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네, 맞습니다. 비서관하고 행정관들 녹음 내용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서도 뭐 이현모 씨 관련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얘기가 그 네. 자생간반병원 네. 신 씨, 그 이현모 씨의 배우자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다들 비행기? 기억... 네, 맞습니다. 네. 그 전용기 그때 대통령 순방 갈 때 원래 뭐 사전 답사팀이 있고 선발대가 있고 그리고 본팀이 있는데 앞에 사전 답사랑 그 선발대에 또 같이 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가 같이 머물던 숙소에도 머물면서 그때 당시에도 민간인한테 왜 그런 그 비용이 들어가냐라고 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 총선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또 김건희 씨의 입김으로 이현모 씨 관련한 그 지역구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가고 막 네.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줬다는 것도 결국 이 뒤에도 김건희 씨가 있었구나. 네. 이걸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국 김건희 여사가 그 뒤에 있었는데 이 관련된 거는 우리 용인갑 이현모 비서관이 갔다가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다른 비서관이 가고 싶어 했는데 뭐 난리가 났다. 왜 여사는 저쪽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 등등 녹음 자료를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요거는 이제 또 별개의 건이죠. 아까 네. 우리가 이야기한 창원 의창에 관한 1차 개입, 2차 개입을 예. 아까 얘기한 거고요. 저희가 얘기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지난 총선 2024년도 관련된 이제 용인 갑 지역이 있었던 예. 공천 개입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공천 개입이라는 것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구나. 아~ 이게 핵심이고요. 그럼 전방위가 어디까지냐. 2022년도 6월 달에 지방선거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형선거가 지금 두세 개가 지금 연관돼 있는 게 그렇죠?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당내에서 조직적으로 김건희 씨한테 충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김건희 씨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김건희 씨의 의사 전달을 한 중간에 매개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매개체는 누구냐. 지금 이철규 의원으로 다 지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다. 답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도 여러 차례 공천 갈등을 노정시켰고 이번 총선에서도 비례대표나 이런 거 할 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기자회견까지 했었습니다. 그쵸? 김건희 씨의 의견을 네. 마치 대변하는 듯한 기자회견까지 했기 때문에 전 이철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선거에 나가서 저도 자리를 챙겨줍니다. 예를 들면 이원모 네. 인사비서관으로 있다가 공천 신청해서 내리 꽂아주고 선거 떨어지니까 또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처음 봤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또 꽂아주고요. 창원 의창에서도 김상민 검사 예? 검사 옷 벗고 나와서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구설수가 있는 분인데 네.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가 있다고 하거든요. 또 글로 여기도 좀 자리 챙겨줬고 예. 심지어 용인 갑 지역에서 같이 경쟁하다가 억울함을 토로했던 어제 그 방송에서 나왔던 제보자 네. 비서관 직무대리했던 이분도 지금 자리를 챙겼어요. 아, 다 자리는 또 봤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리는 다 봤네요. 선거 개입을 시도했고 선거 떨어진 사람도 자리 챙겨줄 뿐만 아니라
공천사 개입 사건의 피해자들까지도 자리를 챙겨줌으로써 마치 그 이종섭 호주대사 자리 챙겨주듯이 공직을 갖다가 본인들의 권력 사유화에 입막음으로 지금 다 쓰고 있다. 이게 세 번째고 네. 그럼 이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어느 결론에 이르냐면 네. 이번 공천은 김건희 공천입니다. 아. 그럼 김건희가 뭐길래 공천을 합니까? 그리고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왜 김건희 한 사람한테 이게 노란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정당의 민주성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은 기업 돈을 뜯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 김건희와 명태균과 뭐 이철규 등등등의 사람들은 이 정당의 공천권을 갖다가 아. 뜯어먹은 거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헌법 8조 사항에는 정당이 반민주적으로 운영될 때는 정당 해산 사유에 당하거든요. 네. 전 이제 국민의힘은 이쯤 가면은 정당 해산 심판을 정부가 제소할 수 있는데 이걸 좀 검토해야 될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정당의 민주성은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는 그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이 공천 개입 사건에서는 더 심각해졌다. 전 정당 해산 심판까지도 고려할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천 관련해서 정당에서 사실은 공천관리위원회 꾸려가지고 거기서 아주 시스템으로 공천한다는 게 우리가 알려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한 명의 뜻에 따라가지고 예, 쟤 넣어, 얘 빼, 그럼 바뀌고 또 지금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혹시나 딴 말 할 수도 있으니까 떨어진 애도 좋은 데 챙겨주고 된 애도 챙겨주고 또 백에서 또 생겨주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신인규 변호사님 네. 말씀이고 국민의힘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제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그 제보자라고 하긴 뭐하죠 사실 근데 그 네. 행정관 출신의 그 사람의 녹음된 사람이에요. 네, 녹음된 사람의 말에 따르면 네.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얘기 나왔듯이 뭐 공기업 사장 자리나 네. 아니면 뭐 안 되면 용산이나 뭐 네. 비서관으로 다시 가거나 다시 갔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네,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 선례가 잘못되니까 그 주변부에 붙어먹는 사람들도 인식 자체가 다 저 모양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어설픈 대화와 타협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또 신인규 위원장님처럼 말을 하면 네. 저것도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뭐 윤석열 부정하고 막 대선 부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인규 변호사 지금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제대로 된 보수 세력 지지자분들도 지금 열받아가지고 추석 때도 TK가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결국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들어서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민주당에 가깝다고 봅니다만 네.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정당 구실 못하고 있고 그냥 자기들 사적으로 공적인 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책임감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뭉쳐있는 게 어떻게 대한민국 보수를 자처하냐 이거는 네.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니 그리고 독재라는 말도 이게 부족한 게 독재자도요 네. 나라를 위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독재자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비판도 하죠. 뭐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뭐 대를 이어서 하지만은 네. 뭐 나라를 발전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칸유 쪽 말하는 거죠. 독재를 우리가 구별해서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왕정이죠. 왕정. 네. 그러니까 저는 공화국 체제를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공화국이 아니라 김건희 네. 왕정 시대입니다. 선거라는 것을 그냥 제도적으로 외피적으로 이용만 할 뿐 사실상 김건희한테 떨어진 사람도 잘 보이고 붙은 사람도 잘 보이고 선거 떨어져도 챙겨주고 이거 완전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당을 사유한 정도가 야 이거는 지금 만약에 국정농단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감옥에 있는 최순실이 오열할 지경이다. 네. 오열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 단체에서는 이걸 이제 가만 볼 수가 없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난 22년도 재보궐선거도 22년도 지방선거까지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런 걸로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 시민단체 뭐 고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건 당연한 수순일 네. 것 같고요. 시민단체가 고발 안 하더라도 네. 이 정도 나오면은 수사기관이 인재해서 수사해야죠. 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의 강도도 이거는 엄정에 엄정을 더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네. 저는 뭐 이제 고발까지 들어갔으니까 수사기관이 안 움직일 수는 없을 거고 전 이 부분도 우리가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얼마나 윤석열 정권한테 그 충성하고 잘못된 일들 많이 해왔습니까? 그 네. 대표적인 게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도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덮어주는 게 지금 네. 검찰의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공수처의 움직임을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이 사안도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득이하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특검이다. 지금 결국 지방선거까지 같이 고발한 거거든요. 네.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중요한 선거 이준석 대표가 있을 대표로 있을 때 그것도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네. 게 시민단체의 생각 같아요. 왜냐면 22년 6월에 그 창원의창 재보궐 때 네. 그때 이제 돈이 그 이후로 오가고 했던 게 지금 또 드러났고 네. 사실 이거는 뭐 명태균 씨가 6천만 원 빌려준 거 받았다고 했지만 오늘 뉴스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로 그것도 바로 반박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사를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했다고 보는 게 이걸 처음에 있는 걸 다 깠으면 네. 저기서 그거에 맞게 맨날 말장난하고 네.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이 사안은 당사자들이 부인하니까 할 말 없다 네. 이러고 있고요. 네. 체코 그 사기꾼 보도 관련해서는 네. 그 뭐 한국 대사관인가가 이제 얘기해가지고 그 기사 최종적으로 바꾸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그 민주당에서 뭐 야당과 함께 통과시킨 뭐 지역화폐법, 김건희 네.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이것도 그냥 위헌 위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들은 이 지금 그때그때 나오는 거에 있어서 그 그냥 무조건 민주당 반대하고 뭐 이거 시민단체 그냥 욕하고 무슨 다 좌파로 몰아가고 있는데 네. 지금 이들도 함부로 얘기 못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뭐 A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아닌데 하고 오늘도 당장 아침에 그렇죠. 반박 보도 나오고 예. 그럼 이제 이들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또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아, 전략적으로 다. 아니 그리고 거죠? 저는 뭐 예, 토마토의 전략도 뭐 있겠지만은 전 무엇보다 명태균 씨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어떤 예, 페이스북을 더 열심히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많은 게 많은 것 같아 지금 글들을 쳐 올리시는데 예전에는 이소부와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지금 밤에 그 나무 땅 파고 나무 심목하는 거 네. 올렸는데 명태균 씨가 계속 올릴 것 같기도 하네요. 그것도 있죠. 뭐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라는 뭐 네. 이해하기 네. 어려운 문구들도 올리는데 저는요 명태균 씨를 이준석 의원이 알았던 시점도 어제 TV조선 나와서 인터뷰하니까 그것도 안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2022년도에 김영선 의원이 소개해서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미 2021년도 당대표 경선 때 사진 찍은 게 다 나오고요. 아.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도 이미 증언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의원이 시점도 안 맞는데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짓말이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전 요걸 강조드리고 싶은 게 2022년 5월달은요. 이준석 당대표 체제입니다. 그게 공고할 때입니다. 이준석 그렇죠. 의원은 그 이후에 쫓겨난 거기 때문에 그 쫓겨난 시점과 이 공천 개입 사건을 뒤섞어버리면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쫓겨난 얘기는 여기서 지금 할 때가 아니고 영 다른 시점이라서 맞아요. 선후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로서 권한을 마구 행사하고 있을 시점이다. 네. 그러니까 뭐 당대표가 뭐 힘이 없고 힘이 없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자의 공천 개입을 못 막았다. 그러면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기 때문에 네. 저는 2022년도 지방선거까지도 포괄적으로 지금은 조사 내지는 수사가 더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네.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게 뭔가 하고 보면 네. 본인의 영향력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권력자들 입장에선 특히 뭐 김건희 씨 입장에선 가장 바라는 게 이거 그냥 그 명태균 개인의 문제였다. 네. 김영선 개인의 문제였다. 항상 저들의 패턴을 보면 개인의 문제다. 그렇죠. 혹은 먼 옛날 옛적의 얘기다. 사실 이종호 씨 사건도 뭐 오늘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종호 씨 사건도 개인의 허언이다. 과장이다. 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어제 JTBC 단독으로 예. 바로 반박당했잖아요. 40회 정도 40회. 전화 내용. 김건희 연락처 네. 모른다고 하더니. 아니, 그때도 허풍이었나 보죠. 30번. 네. 아니,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네. 맨날 허풍인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고 네. 네. 매 모든 게 다 조작이고 위조고 네. 심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재미있게 보는 건 뭐냐면 네. 이준석 의원도 사실 여기에 못지않게 허세하면 둘째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흑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래서 아. 여론선동 나같이 잘하는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했어요. 예. 그러면서 뭐 국힘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지 자기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어제 그 사진을 올린 겁니다. 아. 과연 저 사진이 또 하나일까? 요런 걸 봤을 때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막 눈치를 보면서 눈치 게임에 들어갔지만 네. 다 죽는 거죠. 아니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네.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이 폭로힘이라고 제가 별명 붙였거든요. 예, 예. 그때도 폭로해가지고 뭐 공소 취소 거래 논란 뭐 별의별게 나왔는데 전 이번에 명태균 씨의 사진 네. 그 올린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예. 삽질하고 있다 뭐 당신들 거 까발리겠다 이런 의도도 있겠지만 예.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이준석 의원이 TV조선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아. 근데 하나만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 이후에 오후에 예. 아침에 그 방송 나가고 그걸 봤겠죠. 무슨 말 하는지. 오후에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점 올린 시점을 봤을 때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아마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나는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요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두 분 말씀대로라면 명태균 씨는 아, 또다시 SNS에 자신의 사진이나 글들을 올릴 수가 있다. 분명 이렇게 보시네요. 올릴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그러면 왜냐면은... 이준석 의원이 천하람 의원이 와, 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보세요. 꼼꼼하게 네. 나무 심는 사진만 올린 게 아니라 언제 찍혔는지 그 정보 사진까지 아, 그렇죠. 올리면서 하이라이트를 치잖아요. 7불사 새벽 4시 저게 커요. 4시에 뭐, 서울 갔다. 갤럭시 23인치 그거까지 보여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저 사진을 몰래 찍은 것 같거든요. 예? 그럼 몰래 찍은 사람이 몰래 녹음 안 했을까요? 그 저분의 성향상.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증거도 꽤 많을 텐데 아마 이준석 의원이 앞으로도 언론 인터뷰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울 거고 왜 그동안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을 지켜줬는지가 조금씩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네. 김건희와의 관계도 있겠지만 명태균과의 관계도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결국 보면 명태균 씨가 더 무서운 거네요. 의심일 수 있고 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네. 천하람 의원은 아직도 침묵 중입니다. 네. 아직도 절에서 무건수행하듯이 네.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얘기 어제 한 게 그 곽튜브 얘기. 네. 곽튜브는 네. 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 네. 그냥 저게 물론 아무리 뭐 여론조사 기관과 뭐 여러 뭐 매체를 뭐 이렇게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네. 아, 모든 사람한테 그런 힘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녹취에서도 나왔듯이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마치 나와 엄청난 관계다. 실제로 김건희 씨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도 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에 또 사람들이 껌뻑 죽는 게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본질은 김건희 씨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김건희 여사가 초청을 했고요. 사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마 좀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있잖아요. 시아버지 윤기중 교수님 제일 앞에 있으면 그 직 바로 뒤에 VIP 관련 석에 명태균 씨가 저기 권형민 대표는 권오수 아들이죠. 네네. 그 사람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바로 뒤에 같아요. 뒤에 그 자리에 있는 모습도 아니 그리고 도착이 심지어 됐습니까? 명태균 씨가 뭐 안철수와의 네. 단일화 국면에서도 예. 뭐 역할을 했다라는 지금 뉴스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명태균 씨의 영향력이 간단치만은 않다. 그러니까 네. 공천 개입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사건을 좀 더 부각시켜주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하자면 예. 오동훈 공수처장이 네. 이와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거를 검토하겠다는 게 예. 사실 이게 여의도 바닥에 있는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검토가 뭡니까? 이거 그냥 시간 끌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서도 사람들은 여태까지 그 공수처 패턴을 봤을 때 의심을 할 상황인데 네. 이 와중에 무슨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분노해갖고 거의 혁명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아마 정치자금법을 해야 공수처 관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라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냥 휴대전화를 다 갖고 오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네. 간단해요. 지금이라도 명태균 휴대전화, 김영선 전 의원 휴대전화. 제 생각입니다. 아, 또 옛날에 관계자, 검찰 하셨으니까. 네. 관계자 휴대전화만, 뭐 그때는 휴대전화 그렇게 많진 네. 않았지만 20년 전이니까. 네. 그렇게 하면 빨리 해결될 문제인데 너무 끄는 거 아니냐. 결국 휴대전화 버릴 시간을 또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좀 구도만 마지막으로 짧게 네. 설명드리면 비선 대통령 김건희라는 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났고요. 네. 비선 대통령 김건희 씨가 당무를 비선으로 관리한 사람은 명태균. 그리고 내각을 비선으로 관리한 사람은 이종호. 아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선 내각이 네.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올걸요. 게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인 휴대전화를 지금 많이 쓴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아, 그리고 저 걱정되는 게 개인 휴대전화. 네. 그렇게 보안과 경호를 늘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게 개인 휴대전화가 단점이 뭐냐면 녹음 다 되죠. 상대방이 네.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만 해도 막 드러나는데 아마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목소리가 안 나오는 이유는 혹시나 잘못했을 때 이게 법적 책임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라든지 뭐 국회의원이 내는 건 면책특권이니까요. 그때 많은 자료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나마 사람들이 야 그때까지 한번 보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사실 이미 기대를 접어버린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들 봤을 때 아까 뭐 타당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못하고 시간을 네. 끌고 있는데 애초에 그 A 의원이라고 나왔을 때 물론 나중에 B라고는 했지만 결국에 뭐 천하람 의원이든 이준석 의원이든 빨리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라 봅니다. 아니 그리고 재판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우리 박지원 앵커님 더 잘 아시겠지만 판사가 판결할 때 무슨 그 사건 현장에 타임머신 타고 가서 봅니까? 그냥 재판 현장에서 녹취록이든 증언이든 증거가 현출이 되면 판사가 믿을만하다 그러면 유죄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재판관은 아니지만은 지금 뉴스 보도를 통해서나 녹취록을 통해서 나온 것만 봐도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시 상황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이 선물로 준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을 발휘하면 네. 지금 이 상황의 조각들이 어느 정도는 맞춰진다. 이걸 아무리 허풍이다 조작이다 우겨도 조작범 눈에만 조작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다 진실을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다 보인다. 아, 재판도 그렇게 하잖아요. 재판을 뭐 그렇죠. 그 사건 현장에 가서 봅니까? 타임머신 타고 알 수가 없죠. 다 입증을 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판사가 뒤늦게 판단하는 게 이제 맞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지금 원래 만찬 오늘입니다. 예정되어 있었는데 독대 요청했다가 지금 거절 또 당했다. 그러니까 이 독대 요청 이거를 보도를 왜 냈냐라고 또 친윤계하고 또 다투는 모양새인데 요거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엉뚱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그렇고요. 실제로 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 입장에선 아 체코 가가지고 대통령이 막 24조 원전 수조 엄청난 성과를 갖고 와서 이걸로 지금 도배가 돼야 되는데 무슨 한동훈 독대를 한 해 만에 이걸로 지금 뒤덮여서 짜증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둘 다 정신 못 차렸다 보는 거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너무 속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또 의료 대란에 대해서 뭐 이제 그 정부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거 안 받으면 대통령이 그냥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얄팍한 소리 하는 거 우리가 진작 아는 게 국민 눈높이 얘기할 때부터 본인이 말과 행동 달랐다는 거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독대 신청 한 해 만에 하면 저게 무슨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보겠습니까? 말씀 주십시오. 아니 저는 뭐 한동훈 대표의 미숙함이라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확실히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독대의 의미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절차도 모르면서 이제 저렇게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둘이 악수하는 사진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 눈빛을 보면 딱 다섯 글자입니다. 어떤 거죠? 독대 아닌 열대. 열대. 넌 딱밤 열대다. 딱밤 열대. 독대가 아닌 독대 아닌 열대. 아 여섯 글자네요. 열대. 열대죠 열대. 아, 넌 열대 맞을 준비해라. 그래서 오늘 이제 눈빛 레이저로 딱밤 열대 들어갑니다. 딱밤 열대. 자 저거. 독대 아닌 열대죠. 아, 저 눈빛 보십시오. 12대? 13대? 더 올라갑니까? 20대? 100대? 100대. 100대로 하겠습니다. 100대. 100대. 독대 아닌 100대로 전 정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뉴스토마토 보도도 계속 후속적으로 될 거고요. 또 그리고 결국 레거시 미디어나 다른 매체에서도 뭐 JTBC라든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진실의 힘은 누구보다 강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막을 수는 없어요.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얼마나 은밀하게 했겠습니까? 기업들 돈 다 뜯고 평창올림픽 해먹고 다 했거든요. 인사농단 그때도 많았어요. 다 드러납니다. 저는 이번에도 다 이 진실은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지는 힘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진실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그 최종 단계는 우리 시민들의 연대가 있다. 결국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 뭐냐? 깨어있는 시민들의 그 각성, 각성한 시민들이 결국 연대를 하는 거. 이게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행동에 이어졌을 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뭐 당장 하루아침에 해결 안 된다고? 안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부터 싶습니다. 토마토를 매일 먹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토마토 매일 먹겠습니다. 매일, 매일 생각을 먹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당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의도 이사, 신은규 변호사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시사 역발상 코너입니다. 시사 역발상. 시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좀 맥락
또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해보고 교훈을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역사 이야기 전에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시끄럽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단독 보도를 지금 한 상황인데 네. 역사학자로서 이 상황, 또 이런 전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매우 슬프지만 네.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에 네. 아니면 세계사를 봐도 네. 사실은 좀 슬프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어떤 그런 귀결이 아닌가. 그런데 저 세비 철반이라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처음 봤어. 이게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좀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1590년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전에를 보는 것 같다. 임진왜란 전에 안 그랬겠죠. 예. 조선 후기 때 이런 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아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민비의 그 매관매직. 예. 예. 이거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그 팔고 이래 할 수 있네. 국회의원이잖아요, 그것도. 아니, 그 세비 철반 공약은 네. 사실은 제가 네. 제가 그 분당을에서 제가 한번 선거 캠프를 뛴 적이 있거든요. 아, 분당을요? 예. 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네, 후보를 전 의원이죠. 네, 전 의원이죠. 네. 지금은 김은혜 후보한테 졌습니다만. 네. 그때에 세비 철반을 기부하겠다라는 공약을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세비 절반을 기부하겠다. 당선되면 세비의 절반을 내가 기부하겠다. 그걸 할 수 있어요. 뭐 지정 기부 하면 되죠. 예,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선관위에 제가 유권 해석을 받아서 제가 작성한 공약이에요. 네. 그런데 세비 절반을 네. 비선에게 준다? 해먹겠다, 서로서로. 그런데 그 비선이 그걸 생활비로 쓴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어떤 예, 이런 데에 기부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예, 그렇게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서 제가 그 예. 표를 상당히 얻어왔다니까요. 예. 그래 당선이 됐습니다. 아하. 아, 그랬는데 저런 세비절반이라는 게 어떻게 저렇게. 아니, 1원도 틀리면 안 돼. 딱 2분의 1. 아, 1원도 틀리면 안 돼. 딱 2분의 1. 놀라운 그게 일이네. 건강보험료에 해서 세후가 결정되는데 세전의 절반인지 세후의 절반인지 그 여직원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세후의 세후 절반인 같아요. 것 같아요. 세후 같아요. 네. 어떨 때는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적게 나온다. 나오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네. 세후 절반인 것 같아. 참 예. 이거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창피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창피하죠. 정말 고아원이나 예. 양로원 같은 데 기부를 한다면 이거는 예. 칭찬해줘도 될 수 있는 거지만 예. 이걸 해먹으려고 예.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공천돼주고 아. 공천해주니까 되니까 예. 이게 뭡니까? 아유, 수조물을 드실 때부터 네. 제가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예.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 아이고. 진짜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예. 뭐 사실은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지만 반론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 역사적 사건을 보면 이렇게 물줄기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계기.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그때는 최순실의 이름이 보도됐던 처음 언급됐던 네. 한겨레 보도가 아마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 후에 JTBC, 태블릿 PC 등등 있겠지만 예, 예. 어쩌면 지금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보도 역사적 물줄기를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옛날 한겨레 예. 한참 전에 예, 예. 2016년 그 김의겸 당시 기자가 그렇죠. 저거를 맞습니다. 처음 터뜨렸죠. 조개 어떤 예. 계기라고 한다면 네, 이번에 네. 저희 뉴스토마토 이 보도 공천 개입 보도 어떻게 큰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큰 사건이 될 수 있죠. 아.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네. 것이 자 보세요. 윤석열 검사, 네. 한동훈 검사가 네. 주인 검사로서 했던 2016년에는 네. 박근혜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개입한 거를 포괄적 뇌물죄로 해가지고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네.
아, 사실이겠죠. 아니요, 그 녹음만 된 예.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 그랬으면 그 사람이 거짓말한 예. 거겠죠. 아, 또 이분 애 아니겠지. 그럼 우리가 뭐 우리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이겠으나 네. 저것이 만약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네. 저거는 저 이제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겠죠. 네. 저거는.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네. 심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예, 자, 예.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같은 맥락입니다. 예. 최근에 저희가 간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간신? 역사 속의 예. 간신들 이야기 좀 네.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조선의 이게 최고의 간신이라고 해도 뭐 될 것 같은데 네. 김자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점이 김자점을 중심으로 예. 간신의 역사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우리 배 선생님이 택한 거 아닙니까? 네, 이유가 맞습니다. 있을까요? 김자점은 네. 그 인조 반정 그렇죠. 때 뭐 나름의 강직한 신하로서 처음에 인정을 받았으나 그 이후로 간신으로 변해가지고 네. 자신의 권력 욕구를 위해서 아하. 나라까지 팔아먹은 나라를 간신. 팔아먹은 사람입니까? 예. 임금을 팔아먹은 것을는 예. 물론이고 예, 예, 예. 나라까지도 아주 위기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엄청 이게 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레벨 높은 간신이네요. 네. 사람에 대한 배신이고 나라에 뭐, 대한 배신을 할 수 있는 뭐 한 여성을 괴롭혔다 네. 뭐 무슨 뭐 백성 한 고을을 괴롭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우리 조선 전체를 말아먹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이 간신의 예. 이게 종류가 여섯 간신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네. 소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여섯 간신이라고 네, 하는 네, 거는 네. 무슨 뭐 망국신 뭐 구신인가 구신 뭐 그런, 유신 예. 간신 참신 뭐 적신, 망국신 이래가지고 구신 같은 경우는 좀 약한 거죠. 아니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무사안일주의 무능한 사람. 예, 무사안일주의 네. 자리나 딱 지키고 예, 나는 예. 가늘고 길게 살 거야. 그런 이런 구신들도 거. 있죠, 있긴 예. 있잖아요. 아니, 대부분이 구신이죠. 구신이죠. 아 대부분이 구신. 아니 나에게는 뭐 월급만 타면 돼. 뭐 예. 이런 사람들 다 예. 구신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유신은 유신. 뭐야? 이른바 지당장과. 아하. 예. 그 이승만 대통령 때 이런 사람들 많았죠. 에이. 아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각하 말씀 맞습니다. 예 예 예. 아첨하는 신하들. 그 이승만이 심지어 방국기면 예. 아이고 시원하시겠습니다. 시원하시겠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하는 사람들. 여기 유신. 예 유신. 그 다음이 뭐야? 네. 간신. 간신. 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간신입니다. 말 그대로 예. 이간질 싹 하면서 간사한 신하. 충신들을 예. 막 이렇게 그 임금으로부터 떼놓으면서 말이죠. 예, 예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참신은 뭐냐? 네. 중상모략에 강하다. 예. 네. 그 다음에 적신이라는 걸.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말 그대로 역신이죠, 역신. 이거는. 반역을 하는. 예, 이거는 역신입니다. 예, 반역. 그 다음에 망국신. 여기에 안 좋네. 김자점이 들어갑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나라를 팔아먹는. 나라를 망하는. 예,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역신이 세 명이 있습니다. 예. 백제를, 백제의자왕을 당나라 소정방이한테 끌고 가면서 네. 팔아먹은 그 예장군. 예장군. 예. 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김자점이. 예, 김자점이 김자점. 그 다음에 이완용이. 이완용. 예. 망국신들이네요, 다들. 예, 다 망국신들이죠. 네. 예. 자, 일단은 김자점 얘기를 오늘 조금 해볼 텐데 예, 예. 어떤 인물입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강직하고 좋았어요.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아주 업무 처리가 뭘 맡기면은 네. 정확하게 처리하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묘호란을 거치면서 네. 슬슬 변해갑니다. 아 김자점이 변해갑니다.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은 더 강화하고 아하. 자신이 일인자의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네. 심지어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김씨 왕조를 열어갈 거냐 이렇게 김자점이 김씨 왕조를요 예,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배포가 사람이. 크시네. 네. 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김자점의 선조라 하면은 네. 그 일본을 쳐들어갔던 김방경이라는 사람이죠. 네. 그 고려 때에 고려 충렬왕 때 네. 김방경이라는 사람을 시조로 두고 있는 집안입니다. 네. 이 집안이 바로 어허. 구안동 김씨. 구안동 김씨. 아, 안동 김씨인데 네. 구안동 김씨군요. 네. 네. 이 김방경 시조의 그 호가
상락공이라고 합니다. 예. 상락공. 상락공? 예. 그래서 상락김씨라고도 해요. 아, 이거를. 예, 예, 예. 그래서 혹은 그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하시려면은 선안동 김씨. 네. 그러면은 이게 됩니다. 먼저 선이겠죠. 예. 그런데 이 김안동, 신안동 김씨와 구안동 김씨를 확실하게 나누어 버린 시점이 뭐냐면은 네. 바로 뭐야? 김자점이 김자점 때문에 김자점이가 예. 구안동 김씨라면서 완전히 나누어졌습니다. 아. 그 신안동 김씨는 또 누구냐면은 네. 여러분 남한산성에서 보시면은 네. 김윤석이 나왔던 아. 그 김상은 아하. 무조건 싸워야 된다라고 했던 그 김상은이가 그러면서 아. 김상은이 집안이 네. 김자점이 집안 보고 이는 간신배의 집안 아하.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죠. 음흠. 구안동 김씨는 사실은 그 선조가 네. 세조 때에 예? 세종의 아주 총애를 받다가 아하. 세조 때 사육신 아시죠? 사육신 뭐 성상문 박팽령 예, 뭐, 신숙주가 예. 있는데 그 사육신의 난을 네. 사육신이 세조를 꺾으려고 하는 거를 세조한테 이렇게 꼬바른 새끼가 있어요. 아, 욕을 하시는 분. 네. 예. 그 꼰지른 놈이 있어요. 예, 고발하는. 예, 그 예. 김질이라는. 어, 이름 김질입니까? 예, 이름이 예. 질입니다. 질. 예, 김질. 김질이가 구안동 김씨예요. 아하. 그래서 김자점이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수많은 조선의 그 이 문필가들이 예? 아이고 지 조상을 아주 그냥 빼다 박았구만 아하, 하면서 전부 다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네. 예. 자, 일단 그런 사람. 김자점이 인조 반정하고도 관계가 있고 네. 결국 인조가 병자호란의 원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망국신까지 됐다. 이렇게 네. 봐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네. 인조 때는 네. 김자점이를 어떻게든 인조가 끌고 가려고 했거든. 음흠. 왜냐하면 김자점이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인조를 그 이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인조는 김자점을 계속 끌고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 말을 잘 듣는다 이거야. 네. 김자점이 병자호란 때 뭐 그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 가만히 자기 보신주의로 있었다. 뭐 그런 건 다 알고 있는데도 네. 어떻게든 간에 인조는 김자점을 끌고 가려고 했어요. 인조는 또 김자점을 신뢰를 했네요. 예. 왜냐하면 선비로서의 위신이 없으니까요, 인조가. 그러니까는 자기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김자점을 버릴 수 없었으나 네. 그 인조 다음에 그러니까 소현세자를 죽이는데도 이 김자점이가 깊숙하게 관여합니다. 아, 소현세자. 예, 소현세자를 죽이는데도 네. 왜냐하면 저 소현세자가 뭔가 올라가면은 네.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는 인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소현세자를 죽여버리는 거야. 아. 그 마누라까지도 죽여버리는 다 죽이는 예. 세자빈.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김자점이 놓친 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인조의 소현세자의 동생 아하. 복림대군을 어허. 놓쳤습니다. 복림대군을. 복림대군 저거는 만 어려가지고 별거 아닐 것이다. 저거는 별거 아니야. 내가 아. 얼마든지 저거는 요리할 수 있어 했는데 효종이 딱 되고 나서 복림대군이 본색을 딱 드러내. 복림대군이 효종입니다. 효종이 됩니다. 예. 나중에. 복림대군이 인조 아들이죠. 효종이 네. 되면서 어디냐 북벌론을 네. 딱 그 하면서 이제 김자점이를 내치고 아하. 김상헌을 중용합니다. 네. 김상헌은 그 김상현이잖아요. 예. 신안동 김씨의 예. 김상헌. 김상헌. 남한산성의 김윤석. 김윤석. 예, 그래 딱 권여하니까 이병헌 아니죠? 김윤석이죠? 예, 이병헌 최명길이잖아요. 최명길이. 최명길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김자점이가 네. 야 씨 이거 안 되겠다. 청나라로 도망가 가지고 청나라에다가 예. 효종이 청나라를 치려고 하고 있다. 아이구야. 라고 고발라 버리는 거야. 야,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나빠도 나빠도 이렇게 나쁜 사람. 나라를 또 팔아. 참 대단하네. 이래가지고 뭐냐 하면은 네. 나라를 팔아먹고 네. 나라를 완전히 위기에 절대절명의 위기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로서는 청나라는 그 3번의 난이라고 하는 국내 문제가 있었어요. 네네. 그 청나라 황위를 놓고 엄청나게 다투었기 때문에 네. 다시 조선을 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음흠.
그래서 7만 원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여유가 왜냐하면 없었던 거죠. 이쪽에 전선이 있으니까 이 후방에 뭐 전선을 또 둘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머뭇머뭇하면서 있는데 김자점이 아니 왜 내가 고사질까지 했는데 안 치는 거야 이러다가 붙잡혀 옵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인조가 효종이 네. 인조가 김자점 대하기를 나를 대하듯이 하라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언. 이때까지 가만 놔두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김자점이를 토막을 내고 토막을 냅니다. 예, 자기 엄마, 자기 딸, 며느리, 손자 며느리는 전부 다 첩으로 만든 팔쪽을 먼저 그 첩까지 전부 다 노비로 다 노비로 하고 만들어버리고. 자기 손자 며느리는 인조의 딸이기 때문에 그거는 놔두고 예 혼자 이렇게 유배를 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노비로 팔아버렸어. 야, 근데 하나가 보니까 이게 가장 우리 역사상의 치욕적 사건이 막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할 건데 삼전도의 구력 기억할 겁니다. 인조 머리 박아가면서 그 삼전도의 구력에 김자점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나요? 김자점이가 제대로 구출을 하러 만약에 뭐 을지문덕 장군이나 강감찬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돌격했다 그러면은 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으니까요. 아... 3만여 명의 병력을 정예병의 도총관 병력을 도총수로서 딱 쥐고 자기가 어디 강원도 김화군에 가만히 있었거든. 안 나오고요? 안 3만 명이나 갖고 있는데도? 예. 안 나오고 가만히 있어서. 남한산성 이제 포위가 돼 있는데 인조. 가봤자 개죽음 당할 거다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었거든. 네. 그래가지고 인조가 사실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병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병력이 다 있었다고. 그런데 죽을까 봐 못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역적질이 어디 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조가 김자점만한 그 맹목적으로 따르는 신하가 없었기 때문에 김자점을 살려놓는 거예요. 결국 이 김자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인조를 세운 다음에 또 인조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는 본인의 어떤 안위 때문에 그 정예 병사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삼전도의 굴욕이 당할 정도로 만들어놨고 결국 나중에 또 아들인 효종이 자신한테 좀 그렇게 대하니까 청나라 가가지고 이게 간첩 행위를 한 거잖아요. 밀고를 하고 말 그대로 뭐 매국노죠. 매국노 아주 나쁜 일만 골라서 했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3대 매국노가 말고도 백제를 팔아넘긴 예식진, 그 다음에 저 조선을 두 번이나 망하게 만들 뻔했던 김자점, 김자점. 그 다음에 조선을 실제로 망하게 만들고 일본에 팔아넘긴 이완용. 이렇게 세 명을 꼽습니다. 요 세 명이 딱 조선의 그 저기 연산군 때 뭐 그 연산군 때는 그 연산군의 성총을 흐리게 만들었던 임사홍. 그 다음에 충신 남이장군을 모함해가지고 유자강 했던 유자광. 유자광이 유지광이 유지광이 아니에요. 정치강 패고 유지광이 요새 거의 현대 사람이 그 유자강이죠. 이승만 때 정치강 패고. 네. 어쨌든간에 오늘 3대 역사적으로 조선의 3대 간신들 특히 김자겸 얘기를 자점. 김자점 얘기를 했는데 이름 자점이가 뭐고 또 왜 그러십니까? 이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게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김자점 같은 사람이 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면은 뭐 그 집안 자체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 조사를 좀 해보다 보니까 김자점이가 구안동 김씨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 계속 하셨던 거 이유가 있나요? 예, 구안동 김씨에 이제 멸족을 당했죠, 김자점이가. 그러니까요. 그 잘못해가지고, 그죠? 다 죽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김대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 김대충입니까? 예, 대충 말해. 김대충이가 그 황해도 해주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김대충의 사대손이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오, 김구 쌤이 거기 있습니까? 예. 이게 아이러니죠. 최고의 애국자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예.
백범 김구 선생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좀또 이해가기 어렵네요. 그 김대충의 후손입니다. 그래가지고 김자점의 직계 후손이 됩니다. 그런데 방계 후손에 네. 그러면 지금은 누가 있느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용산의 김태효가 바로 하필 또 김태효예요? 예, 구안동 김씨. 엄마야, 이게 이런 일이 다 있노? 김경회 검사가 구안동 김씨. 예. 구안동입니다. 자꾸 구안동으로 적힌다. 예. 구안동. 안동 김씨. 신안동이 있으면 구안동 김씨. 예. 예. 신안동 김씨는 그 최근에 그 사람이죠. 누구죠? 김구라. 아, 김구라 형? 예. 김구라 씨가 신안동 김씨죠. 예. 예. 그래서 예. 그 참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제 신안동 김씨는 김옥균. 네. 구안동 김씨는 김태효. 예. 아, 제가 참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지금 아니 구안동 김씨는 저 뭐야 좋은 집안일 수도 있어요. 왜냐 네. 한가인 씨라든지 네. 국회의원 김성회. 아하. 지금 여기 방송에 잘 나오는 김성회. 아, 이 지금 김성회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다 민주당 김성회와? 구안동 김씨예요. 예. 그런데 뭐야 김태효가 하필이면은 구안동 김씨다. 아, 또 같이 친 그 같은. 아, 본이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작가님하고 PD님하고 상의를 했다니까. 네.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합니다. 네, 오늘 예. 김자점 얘기를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구안동 김씨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예, 예. 했던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방송 이제 마쳐야 되는데 마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공지해드리겠습니다. 50만 이제 55만을 다가가고 있는데요. 저희 기념해서 공개 방송 지금 진행을 합니다. 저와 함께 정치 이야기, 또 세상 사는 이야기, 또 나누고 싶은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로 신청하거나 채팅창, 커뮤니티 공지글에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50만 기념 굿즈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 영상에 지금 태그된 굿즈를 좀 눌러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이것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 인사 프라임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요.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